예, 그러니까 뭐 글 쓰시는 거는 너무 일상 같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둘째야. 아주 은둔인 중에 나를 자기 제자도 못 삼아서 아주 그러신 분이 있어요. 누구신데요? 그분이 박두진 선생이야. 박두진 선생이 내가 연대 들어가서 1학년 이제 대학교 시간에 그러다가 한 학기 끝날 때쯤 다들 일기를 내든지 수필을 내든지 꽁트를 내든지 뭐든 간에 해내래. 점수를 줄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중학교 1학년부터 시집을 읽었으니까 청록집이라는 그게 내 1학년 때 나온 거야. 1945년에. 46년에. 그때부터 내가 시를 읽기 시작했는데 돈을 없고 시집을 사보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했어. 그때부터 여태까지 내가 벌써 상장 70년 이상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고원 있죠, 고원이. 고원을 찍어놨는데, 아, 고원이라도 나를 우습게 보더라고. 아이가 좀 죽여놔야지. 그냥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무용담이 있으시구나. 네? 무용담이 그런 게 있으시죠. 근데 고원이가 아주 세잖아요. 근데 이제 고원이가 다 세게 나와. 이놈의 집으로 좀 기어 좀 죽여야지. 이게 사정이 되지. 내가 한마디 했어요. 예술가 별거야? 내가 그랬다고. 한마디로. 예술가가 별거야? 예술가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전적인 발언을 하는 식으로 그렇다고. 왜 별거 아니냐? 아, 진짜 별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 저걸 뭐가 별거 아니냐고 그럼 얘기해보래. 그래? 얘기하고. 하래. 딱 보고를 해. 당신 지금 몇 년생이야? 그러더라고. 몇 년생이냐? 나? 어, 1932년, 33년생. 허족에는 그렇게 돼 있어. 32년생인데, 허족에는 33년으로 돼 있어. 어머니가 학교 들어갈 때 얼핏하고 관찰. 33년생으로 했어. 32년생이신데, 조금 천천히 가야지. 나이가 너무 어려 들어가면 애들한테 친다고. 근데 그 친구가 33년생이에요. 어, 그럼 나랑 동갑이네, 그러더라고. 어, 동갑이지, 그랬더니. 우리 말 틀자, 그러더라고. 친구하자고, 친구하자고. 친구 좋지. 그때 당신 먼저 말로래. 아이, 그럴 거 없이 당신 먼저 말로래. 아이, 아니라 당신 놀아. 형님 먼저, 먼저. 그런 사이는 서부에서 나이가 이제 백주에 결투하는 식으로 딱 라이카 M3야 그때. 그때가 이게 77년인가 8년 2월 27일 날이야. 네 잊어버리잖아. 저희 학교 다녀. 형신 뭐 형신 당신 먼저 나 먼저 안 하면 이제 카메라 딱 꺼내가지고 목축으로 거대요. 목축으로 채고 또 목축도 저런 거 아니지. 내가 머리를 하얘 딱 열어놓고
당신만의 얘기를 핀란드에서 알거나 가만놓고 당신은 이제 아니 나머지 말해 그럼 나머지 해도 돼? 하래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얼른 야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고은이 말해 야 이 새끼야! 했다 말도 하니까 그러니까 아하하 웃더라 그때 색깔 그 사진 그때 그 집에서 아 깔깔깔 웃는 거지 그 집에서 옷걸음 풀어치고 색깔 찍은 거야 그게 바로 그 장면 거기서 고은이한테 기가 꺾였으면 그 사진 안 나와 아, 이 사람이 다 문인들 아무리 탄수가 세고 아버지 볼 되는 서정수가 팍목을 찍어도 딱 1대1로 기 안 죽고 찍어졌겠다는 건 몰라 그 경지를 아니 여보세요? 정말 이런 사진은 처음이다. 이렇게 그냥 좌청룡 500호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한 장은 정말 또 남겨놓은 이런 양면은 처음이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시지 않고 이런 양면 없었지 않나요? 오늘 정말 얘기 좀 길게 쓰시겠네요. 오늘 얘기 어려운 얘기할 거 없어요. 쉬워. 자기 나오면 그대로 반응이 돼요. 뭘 생각한 보수는 틀린 거야. 아니면 마르셜 두샹같이 철두철미하게 모르고 가든지 어설피 중간치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백남준 식으로 저 백남준 작품을 우리가 보통 작품을 감상하듯이 보면 안 돼요. 저는 철두철미한 사고 어떤 그 사고의 수준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 주고받는 거거든요. 사실 백남준 작품 보면요 그냥 보면 엉터리예요. 사실 우리 얘기하자고 백남준이 뭐 무당 구탄 날 때 가스로 나오고 담배 때 물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건 말이야 아예 서투르 짝이 없다고. Good morning, Mr. 그 친구는 그거 아주 놀아요 놀아. 정말 백남준이 대단한 점은 놀충하는 거야 놀충하는 거야. 예술을 가지고 노는 거야. 노는 척 하는 건 다 보여요, 의식하게. 잘 놀고 계세요? 네, 백남준이. 잘 놀고 계세요? 백남준이 놀아. 근데 얼만큼 놀았냐면 괘씸하게 잘 놀아요. 얄밉게? 내가 얄밉게. 책이, 그 책도 다시 한번 나오나요? 에? 그 이제 이분들 문에 이제 이런 뭐야. 문인의 추상. 문인들. 네. 문인의 초상? 그래서 다시 어. 책이 나오나요?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게 뭐 문인의 초상을 새로 그거 나와요 이제 네. 저기 언제? 한 열댓 명 바꿔치기하고 그것도 새로 쓰고 나온 거야 이제 금년에 네. 지금 출판사에 남겼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것도 한 권 줄게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 글이 또 나고 나와요. 15분? 네, 글도 썼어요. 15분이 바뀐다고. 많은데 지금에 나왔던 책하고는 다르게. 기존에 나왔던 책하고 다르게. 새로운 인물이 좀 들어가나요? 네. 아니, 총 한 몇 분 정도가 제가 정말 아무 때나 뵐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집을 오시니까 준비하시고 예, 사인 네, 받으시려고 사인을 해달라 그랬더니 정말 멋있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두 분 제 세 분 제자 네. 네, 같이 할 시간이 그렇죠. 얼마나 잘 예. 오늘 관장님도 기분 좋죠? 그럼요. Of course. 근데 공수야, 네. 이분한테 부탁해서. 오늘 한 거 있지 않냐? 네. 저 복사 하나 해달라고 해서 네. 이거 가지고 있어. 예. 그 다음에 나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어서 들이시면 되지 뭐. 기중은 이제 USB에 차료가 될 거야. 예.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얽힌 에피소드 하나 내가 오늘 공개할게. 예. 김광수님하고 이 친구하고 김영호하고 있지 않냐? 우리 셋이서 있을 때 녹화하고 사진 찍은 게 하나 있어. 그 못 찍은 거 아십니까? 나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영정사진 그걸 하나 찍으면서 녹화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그 녹음을 실제로 했어요. 어떻게 녹음하냐 하십니까? 저런 건데 영화적으로 그렇게 찍히는 게 있더라고. 그때 내 선배한테 아, 오늘 제 참여시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걸 녹음을 했어요. 사회생전에도 이모저모로 많은 신사를 줬는데 이렇게 인명을 달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저 때문에 또 이렇게 사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를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걸 녹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보니까 참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또 살아보니까 계단을 넘기도 하고 또 하면 또 살아보니까 그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승에서 살아계시고 저는 저서 이렇게 또 유명한 사람들께 만나서 아 여러분 참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녹음을 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하고 녹음을 한 거 있잖아요. 오늘 한 거 그래서 처음이라. 이화쌤도 선생님을 확실히 이제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예술가 찍으면서 2점 3점에 그런 즐거움이 있어. 왜? 다른 사람 만나서 이런 신인 차원에 얘기해봤자 그건 못 받아요. 답을 못 받아. 좋겠어요. 누군들. 우주를.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예수가 시도를 하면서 융용신 이전과 융용신 이후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나는 그전에 굉장히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왜 가난하게 자랐고 아주 불운했기 때문에 예수가 직구 한 다음부터 싹 저절로 그냥 하는 게 최고야. 지금 들어왔는데도 80년 살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꼴주 그냥 몰라보게 내가 완전히 정말 예수가 시리가 나를 좀 뭐냐 재탄생시킨 거야. 아니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정말 그대로 예수가 찍었던 대화 있지 않냐. 그럼 누구의 천원으로 10분도 아니네. 차원이. 오늘 그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발상이 나오네. 갑자기 지금 얘기해보니까 기억이 달라져. 그런 식이요. 풀고 나가는 게 더 대단하겠지? 지금 시작한 것 같은데. 어? 근데 오늘 맞아. 이거 엄청나게. 비중한 얘기를 이제 놓고 난 건데. 꼴로. 네. 여기 하나 줘. 네. 예, 선생님. 야, 오늘 참. 오늘 굉장히 기름을 부는 자리예요. 우리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앉아 계셔서 이야기 훨씬 더 잘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이런 얘기는 마음의 솜씨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체 한 명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일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식사 장소부터 하셨던 이야기 이런 거에서부터 지금 한 시간, 뭐 두 시간 되잖아요.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셨어요. 아니 우리 얘기하다보니까 이건 그렇게 돼요. 처음 건축 백남준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완 얘기까지 그냥 싹 하네. 싹 쉽게 이해해요. 선생님 앞에 카메라 설치해 놓으시니까 잘 되는 것 오늘 행운한 동안 감사합니다. 일찍이 나 가장 최근도 홀드 얘기를 안 했던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것으로 끝. 오늘 끝. 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신나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야 정말 행운한다.